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우파루파가 다리가 잘려 있었죠. 여기 보면 지금 양쪽 다리가 처음부터 잘린 상태로 왔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아, 이 친구들은 재생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장기 이식을 해도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뒤에 제가 우파루파를 기르는 사육장인데요, 지금 안에 두 마리가 있어요. 전에 다리가 잘렸던 친구 다리가 원상태로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집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우파루파 채집. 우선은 일로 와보라. 오야, 빨리. 자, 이 친구가 전에 다리가 잘렸던 친구예요. 자, 이 친구 한 마리랑, 자,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야, 내려가. 옳지. 와, 진짜 많이 컸어요. 와, 진짜 많이 컸어. 자, 바로 꺼냈습니다. 짜잔. 전에 봤던 친구들인데 요즘에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이 친구가 아팠던 친구입니다. 바로 이 친구가 아팠던 친구예요. 그런데 위에서 보시면은 원래 다리가 없었는데, 자, 오른쪽 다리,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는 다리 두 다리가 완전 멀쩡하게 생겨났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도롱뇽들이 장기 이식, 그리고 잘린 부분이 재생되는 부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신기한데, 제가 전에 먹였던 우리 모기유충 있죠? 이걸 오늘 겸사겸사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우파루파들이 제가 원래는 다른 먹이들을 더 구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못 챙겨줬습니다. 우리 가재 사료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모기유충 이걸 한번 줘볼게요. 자, 녹아지면서 먹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 이 친구가 다리가 재생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건데요, 겸사겸사 먹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짱짱 귀여워요 아직까지. 자,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멕시코 중부나 남부 지방에서 많이 서식하는 양서류과입니다. 양서류과 도롱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거의 30에서 크게는 40cm까지도 자라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 애기예요. 제가 맙을 많이 못 줬거든요. 그래도 재생도 하고 잘 자라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운데, 얘네 밥 먹을 때 보세요, 이렇게 점프점프해요. 오, 신기해. 자, 우리 모기요충을 좀 부셔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야, 야, 밥 먹어라 얘들아. 자, 이제 먹을 건데 진공 청소기처럼 헉 해서 먹을 거예요 아마. 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은 사이테스 2급이라서 여러분들이 키우려면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환경청에 신고를 하거나 구매를 하는 샵 또는 쇼핑몰에서 문의를 해서 서류를 꼭 소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거래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곤충화문에서는 우파루파를 분양하지는 않아요. 제가 사육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와, 되게 잘 먹네요. 자, 이 친구도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뒀다가 이따 사육장에 넣어줘야겠어요. 오늘은 이 친구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회복을 한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네요. 네, 분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안녕 요시.